만 원만 빌려줘라. 없으면 구해봐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거기에 약간 욕도 섞어 말했습니다. 총 2만 원 정도 빌렸는데요. 그 후배가 신고를 했네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 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 공갈 성립 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볼까요? 한몇 개월 전에 한살 차이 나는 중학교 후배한테 만 원만 빌려줘라. 없으면 구해봐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거기에 약간 욕도 섞어 말했습니다. 총 2만 원 정도 빌렸는데요. 그 후배가 신고를 했네요. 저는 그냥 빌리는 의도였는데. 제가 안 갚긴 했지만 이게 죄가 성립될까요? 만약 가정법원으로 넘어가면 불기소될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가정법원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은 불기소가 아니라 소년보호 사건 송치됐다라는 거죠. 불기소될 수 있을까요?라고 묻는다면은 수사 단계에서 끝날 수 있겠냐? 경찰, 검찰 이 수사 단계에서 기소 안 되고 끝낼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고 법원으로 넘어갔을 때 처벌을 안 받는 것은 불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선회하자면은 불기소 혹은 불처분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선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이런 사안은 공갈죄로 소년들이 많이 저지르는 범죄 형태로서 아마 경찰 수사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재판부로 송치될 것이며. 소년재판부로 송치돼가지고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것입니다. 즉 불기소되거나 혹은 법원으로 송치됐을 때 불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다만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원만히 하면은 기소유예 정도로 끝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마 합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인 사건 진행에 비춰봤을 때 법원으로 송치되고 소년 재판을 받고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기타 여죄가 많다든지 죄질이 안 좋으면 중간에 분리 심사원을 간다든지 혹은 종국적으로 소년 보호 처분도 중환 처분을 받는다든지 뭐 이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불처분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